먹기 싫고 발정난 미꾸라지 새끼처럼 유리저리 기회 잡아 돈 버는 것도 싫다고. 아, 진짜야. 야, 아까 어떤 새파란 놈씨 하나가 스포츠카에 지 깔차 하나 태우고 이렇게 짓거리더라. 마 어찌나 차가 왜 이리 막히나 이거. 나 원별 그지 같은 여유가 없어서 그래도만 투철한 서비스 정신에 입가 꾹 참고 이렇게 말했지. 아이고 그럼 아 제가 오징어 하나 사면 가르쳐드리죠. 예. 그랬더니 그 자식이 만 원짜리 하나 꺼내주면서 말이야.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뭐라 그랬는지 알아? 아 됐고 됐고 자 5만 원 줄 테니까 자 이거 가지고 왜 막히는지 알아 갖고 와. 5초 준다 쉐쉐. 와 나 정말 진짜 어이없어. 아 나 이런 조끼 같은 세상. 아니 양반 놀린 게 돈이라지만 집어고 천 원짜리 오징어 살이 친구가 만 원짜리 심부름 시키랬나? 와 정말 옆에서 그냥 이단 옆자들이 하긴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. 그 자식이 오장피보다 잘난 게 돈밖에 더 있겠냐고. 그지? 어 이게 제가 도시에 안 살아서 지방에 살아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랑 뮤지컬 잘하는 친구들이랑 제가 좀 비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항상 다소 너무 기분이 좋고 지금 챙겨주는 사람들 다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지금 입시하는 이 대형 모든 사람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 종합 예술 시리즈 왔고 조민수 화이팅!